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레이시아의 베네치아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시리컨방 안에 볼 일이 있어서 처음 갔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그냥 모래 들린 거거든요. 근데 몰 안에 이런 호수랑 크루즈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저렇게 큰 물고기들이 진짜 많아요. 왠지 저기 선착장이 궁금해서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다리를 건너오니까 레스토랑이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 오는 곳에 한국 음식점도 보여가지고 왠지 반갑더라고요. 여기서 보이는 좌측이 크루즈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호수 코스들이 되게 잘 돼 있고 스케일이 좀 컸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때가 평일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코스밖에 운영을 안 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이때가 사우스 레이크 투어였고 25링깃 냈어요. 한 10분 정도 대기하라고 해서 저는 그냥 이 앞에서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크루즈를 타러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노을 지는 거 보면서 저녁 먹을 수 있는 크루즈도 있는데 어떤 음식이 나올지는 궁금하긴 해요. 전에 나갔던 배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배 탈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기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제가 1등으로 입장. 인. 배를 타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라서 그냥 안 찍었어요. Thank you. Careful your steps. 어디 앉을까 하다가 그냥 맨 앞에 앉았습니다. 1등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타고 바로 출발했어요. 이날 날씨가 되게 좋아서 더웠어요.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배속을 좀 빨리 할게요. 여기 우측에 콘도 사는 분들은 맨날 호수 뷰 봐가지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오니까 크루즈가 점점 빨라졌어요. 달려! 이렇게 중간중간 운항하시는 선장님이 이런 곳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잠깐 해주시는데 제 자리에서는 조금 멀어서 잘 안 들렸어요. 갑자기 칙칙 소리 나서 앞에 보니까 손님분들이 맥주 사오신 거를 따가지고 드시더라고요. 알았으면 저도 사갔을 텐데. 여러분들은 한 캔 들고 탑승하세요.
혼자서도 아주 잘 놀자.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나가는데 우측에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장님이 여기서 낚시하는 거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맥주 드시던 분들이 사오신 식빵을 감사하게도 다른 손님분들한테도 나눠주셔서 저도 한 조각 받아서 되게 재밌게 즐겼어요. 와. 저기 보이는 집들도 선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대충 말레이시아에서 손꼽는 부자들이 지었다는 이야기. 지금 보이는 앞에 짓고 있는 건물도 엄청 부자래요. 새는 두루미인가요? 귀여워. 서 있어. 한 20분 정도 탄 것 같아요. 그러고 다시 이렇게 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도 이 모래 올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크루즈 타러 놀러와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오래전에는 이 물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손꼽는 물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아이들도 그냥 이렇게 물 안에서 식빵 던지고 놀더라고요. 근데 너무 징그러워. 물에서 나가기 전에 스타벅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몬티를 마셨는데 여기에 그린티 두 스푼 추가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꼭 드셔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